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자, 제가 개념 강의 복습 프로그램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 개념 강의 하면 처음 배우는 시작 단계잖아요. 근데 이 지금 시작 단계에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잘안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다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다 보고 제가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을 지도하고 합격시키는지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할 겁니다. 제가 1년에 한 3천 건 넘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온, 오프라인에서. 그런 미래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는데, 이 시행착오를 처음부터 줄이셔야 합격기간을 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처음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했다가는 1년 동안은 이 객관식 문제에 적응도 못하고 시행착오만 겪다가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선배들이 겪은 시행착오 똑같이 겪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개념 강의에 이 기출 적용 붙여놨잖아요. 바로바로 내가 배운 개념을 기출문제에 적용해서 풀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 그걸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공부 방향을 제대로 합격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겁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실제 요걸 이제 안 했다가는 제가 겁 드린 것보다도 더큰 좌절을 맞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수험생들이 개념 강의 듣고 땡! 그러고 1년 후에 남은 게 없어요. 이러고 저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차라리 개념 강의 듣고 꼭 제가 짠 프로그램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복습하신 분들은 잘 그다음 커리로 따라가는데, 여기서 끝나신 분들, 복습 안 하고 그냥 강의만 듣고 끝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왕 복습할 거면은 또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거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공무원 행정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이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을 확 줄여서 소중한 시간 확보해 드릴 거고요. 공부하는 족족 점수로 연결돼야 공부할 맛이 나겠죠? 연락이 하기 싫은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할 맛이 안 나겠죠? 자, 점수로 연결되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좀덜 되더라도 이 객관식, 사지선다, OX만 판단하면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낼수 있어요. 자, 이해에 집착하면 수업기간 엄청 길어집니다. 빨리 객관식, 사지선다 OX명에 적응하셔가지고 이해가 조금 부족해도 점수는 팍팍 나오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해는 어차피 제가 강의 때 시켜드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습할 때 제대로 복습해야 요게 된다는 겁니다. 자,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일단 수강 대상들. 누가 이 끝장 캠프를 참가하면 좋으냐. 초시생인데 처음부터 시행착오 없이 공부하는 족족 점수가 나오고 싶다. 그러면 참가하시면 되겠고요. 스스로 복습을 못하겠다. 아니, 복습 중요하다고 모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모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복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개념 강의를 들었던 분들, 이미 들었던 분들도 한번 들었다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행정학. 뭐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엄청 방대하고 장황하잖아요. 남는 게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안 풀려요. 혹은 이해를 잘 했는데도 문제가 안 풀려요. 이 행정아 개념 배운 거하고 이해한 거하고 문제가 또 따로 놉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더 강의 듣고 바로 기출문제에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하실 분들은 끝장 캠프에 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무지하게 빡셉니다. 우리 토요일 8시간 강의 들을 거고요. 일요일 날 8시간, 그 앞에 토요일 8시간 강의 들은 거에 대해서 복습을 할 거란 말이에요. 8시간, 그다음에 복습 8시간, 굉장히 빡셉니다. 아무나 오시면 안 돼요. 다 소화할 수 있는 정신 자세가 되신 분들이 와서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강의를 토요일 날 들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날 제가 기본서 복습하는 방법을 지도를 해드릴 건데, 이 기본서에 이미 매우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출문제들을 제가 다 넣었어요. 내용 기출문제 OX, 내용 OX, 내용 OX 이렇게 유제를 바로바로 넣었기 때문에 기본서 복습을 하면서도 기출문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와 출제 패턴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바로 위에 있으니까
헷갈리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별 기출문제로 가장 쉽지만 기본적인 많이 나오는 문제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그걸 어떻게 복습하느냐, 제가 복습 지도를 다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집으로, 이건 이제 기출문제 집입니다. 기출문제 집. 단원별로 쭉 정리된 한 2000문제가량의 기출문제 집을 혼자 보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문제는 또 왜 이렇게 더럽게 많아? 그것을 제가 또 효율적으로 어떻게 복습할 수 있는지 지도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매 교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복습하세요, 따라서 하시고, 복습하세요, 따라서 하시고, 그리고 다음날 강의 또, 다음 주 강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기출문제 강의는 아니에요. 복습 지도입니다. 개념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출문제에 적용하는 복습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순환을 돌리게 되시면 여러분들 점수가 단기간에 팍 폭발할 수 있어요. 이것만 듣고 땡 하는 사람하고 이 훈련을 같이 하는 사람, 그것도 저 같은 행정학 수험 전문가가 지도해 드리는 대로 하는 분들이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자, 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느냐? 최근 3년간 행정학 시험을 제가 일일이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기출문제에서 반복 출제되는 숫자를 여기다 써놓은 건데 이 앞에 있는 게 9급 평균이고 뒤에 있는 게 7급 평균입니다. 자, 9급 수험생들이 훨씬 많으니까 좀 9급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무려 85%, 17문제는 그동안에 나왔던 게 그냥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15문제 정도는 진짜 똑같이 나오고 한 2문제 정도는 약간의 변형, 응용이 가해집니다만 어쨌든 기출문제 풀어봤다면 그냥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 비율로 행정학은. 그렇다면 기출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그냥 족보예요, 족보. 아니, 족보가 있는 시험에서 처음부터 족보를 달달달 하셔야죠. 그래서 물론 개념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개념을 배우고 나서 바로 이제 다음날에 기출문제 복습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고요. 당연히 족보를 외웠으니까 점수도 단기간에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가는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합격하는 방향으로 그 이후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 시험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겠는데요. 이 85점어치를 기본 점수로 획득하셔야 돼요. 자, 이거 목표 점수 아닙니다. 목표 점수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85점은 여러분들의 기본 점수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처음에 개념 강의 때는 어느 정도 배경 설명을 듣긴 하나 보니까 이 85점보다 조금 더 배우긴 해요. 하지만 어떤 건 배경 설명이고 어떤 건 문제로 나오는 건지 기출 복습으로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요걸 이제 우리가 끝장 캠프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는 기출 강의 듣고 뭐 기출 해독 돌리면서 요 부분을 그냥 집중적으로 또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출제 패턴이나 아니면 향후 유력한 주제를, 기출문제 없지만 유력한 주제를 제가 모의고사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완성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념 강의 들을 때 여러분들의 기본 점수 85점을 만든다. 그리고 85점부터 여러분들 점수가 시작되는 것이다. 자, 제가 장담하는데 기출문제 나왔던 거 다 맞추시면 여기서 나오는 거 몰라도 맞춥니다. 출제 패턴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몰라도 맞춥니다. 여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 처음부터 다 공부하려고 하면 여기서 더 많이 틀려버려요. 점수가 떨어져요. 85점이라는 기본 점수가 안 나와요. 자, 우리 기본 점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끝장 캠프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개념 강의 수강 기간이랑 그 다음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7월 14일 토요일 개념 강의, 15일 또 일요일 기출문제 적용 복습, 그 다음에 9월 8일이 개념 강의 종강이 되겠고 9월 9일이 그 마지막 날 강의에 대한 복습이 됩니다. 그래서 9시부터 시작해서 4교시하고 점심 먹고 또 2시부터 시작해서 4교시하고 마치게 되겠는데요. 토요일은 이렇게 개념 강의가 진행되고 일요일날 요 1교시에서 배웠던 것을 1교시에 복습합니다. 기본서랑 기출문제집, 여기서 또 배웠던 거 2교시, 여기서 배웠던 거 3교시, 이런 식으로 전날 배운 것을 그 다음날에 대부분 다 암기해버리고 대부분 다 소화해버리고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히 이걸
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하고 엄청난 점수 차이가 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신청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홈페이지 이 영상 지금 떠 있잖아요. 그 영상 맨 아래 수강 신청이 있을 거고요. 을비스 고시학원 1관입니다. 노량진에 여러 개 있는데 1관 4층에 오셔가지고 수강 신청 직접 해주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종합방 개강하는데 페트라 김영 교수 관리팀, 이거는 교수님들이 다 직접 관리합니다. 대표 교수님이 김영 교수님일 뿐이고,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관리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대표 교수님일 뿐이고, 과목별 다른 선생님들도 다 각자 맡은 요일에 관리를 해드리는데요. 요 종합반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 행정학 끝장 캠프는 무료입니다. 물론 행정학 들으시는 분의 들으신 분만 이제 행정학은 끝장 캠프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자, 설명회가 6월 29일 금요일 2시에 있거든요. 요 끝장 캠프에 대해서 요 영상만으로는 좀 잘 안 와닿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듣고 싶은데요. 이런 분들은 설명회 참가해 주셔서 자세한 설명 들으시면 되겠고, 이때 뭐 기본서 19년도 대비 신간 한 10권 정도 추첨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오셔서 기본서도 받고 더 자세한 설명도 듣고 하시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더 빨리 합격하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계속 시험을 연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빡세죠. 근데 남들보다 이 정도는 더 해야 여러분들이 단기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합격을 만드는 프로그램과 함께 여러분들 빠르게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